저 아줌마, 아주머니, 아줌마 차 보러 오셨어요? 아, 다 봤어, 볼 거 다 봤어, 안 봐. 요거 하세요. 이거 싸가 드릴, 싸게 드릴게요, 제가. 싸이 얼마? 네? 싸이 얼마? 3,200이요. 문짝이 두껍죠? 얘는 안전에도 상당히 예, 좋아요. 뭐가 없냐고요? 위에서 쏘는 거요. 그 위성. 위성. 위성? 어, 주차할 때 여자들 왜 여기 차 다 보여주고 주차선. 아, 저기 그 서라운드 뷰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라운드 뷰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카메라가 사방에 달려 있어서 그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성에서 쏘는 건 아니고요. 이, 그럼 그건 옵션이에요? 아, 저 꿀밤인데 때려붙다 위성이래. 얘, 아, 얘는 어, 얘 시동 걸어보세요. 그냥 후방 카메라만 있습니다. 감지기랑. 그러니까 미니가 원래 작은 차고 클럽맨은 미니에서는 세단으로 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가 그렇게 작지 않죠? 응, 안 작은데요. 네. 실제로? 생각보다 안 작습니다. 괜찮죠? 어, 나랑 딱 어울려. 아, 본인이랑 어울린다고요? 네. 이게? 어딜 봐서? 스타일. 아, 근데 보시면 딱 이 얘는 요 스타일 자체가 솔직히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차들의 모양이 절대 아니고 마치 그냥 영국에서 마치 딱 그런 느낌. 진짜 그 영국의 베컴 와이프 누구지? 빅토리아. 그러니까 김 여사님이 빅토리아, 이 차는 영국 그 차 이런 느낌. 원래 미니가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차는 좋아지고 훌륭해지고. 저는 이거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제가 한번 추천해 본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나도 근데 이건 관심 있겠네. 이 마크 뭔지 아세요? 이게 도요타라는 회사인데 일본 거. 일본. 그러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이거 보시면 블루, 파란색이 들어가. 파란색이 들어가죠. 알아요, 그거. 이거는 블루는 전기. 쉽게 말해서 이제 환경 친화적인 프리우스. 얘는 정말 엄청난 차예요. 엄청난 차. 개념 있는 사람들이 타는 차. 그리고 뒤에 그 좋아하시는 해치백 스타일. 근데 되게 세련된 해치백 스타일. 그런가? 네. 그런 것 같은데? 얘는 뭐가 좋냐면 일단 연비가 좋아요. 그리고 실용적인 차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차피 전기차로 바뀔 건데 그 전에 하이브리드를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전기랑 가솔린이랑 같이 결합된 거. 아, 나 같으면 이거 사. 내가 아줌마라면. 나 아줌마 아니야. 앞에 화면 봐요. 우와, 이거 지금 시동 걸린 거야. 이거 지금 시동 걸린 거예요. 아까 그 DJ랑 차이 많이 나죠? 지금이 시동 걸린 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대박. 전기로 지금 운행이 가능한 거. 우와. 네? 옛날 차라고. 옛날 차예요. 딱 봐도 틀려. 자꾸, 근데 이건 별로예요? 자꾸 싫어. 딴 데 쳐다보세요. 관심 없어. 관심 없다고요? 아니다. 아, 어디 가세요? 이거 미니 쿠퍼. 5도어. 아니, 클럽, 이거는 클럽맨 아니고 5도어. 그냥 미니 쿠퍼인데 5도어. 다른 차. 그냥 미니 쿠퍼인데 좀 늘려놔서 문짝 두 개 더 달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클럽맨보다 작고. 이것도 괜찮다. 이거 괜찮다고요? 난 작은 게 좋아. 이거 괜찮지. 난 긴 거 싫어. 가격도 괜찮고 클럽맨보다 싸고. 근데 뒷자리는 되게 좁긴 한데 상관없잖아. 상관없지. 탈 사람이 없어. 뭐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뒤에 누가 타든. 나만 돼. 이기주의자. 나만 타면 돼. 자, 얘는 118이에요. 근데 118이 그냥 딱 보기에 약간 좀 이렇게 보시면 앞에랑 뒤에가 어때 보여요? 내 프라이드 같이 생겼어. 앞에는 조금 긴데. 맞아, 맞아. 뒤에가 좀 없어 보이지 않아요? 맞아, 맞아. 근데 프라이드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얘는 비율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앞에가 좀 더 긴 느낌 나서 뒤에가 갑자기 좀 빈약해지는 느낌. 그래서 약간 좀 뒤에가 좀 없어 보이는 느낌. 왜 느꼈어? 난 얘 근데 얘만 좀 유독 118이 좀 그래요. 골프 이런 건 안 그러는데 얘가 좀 그래요. 아니다. 그쪽 말고 저쪽 앞으로 가셔야 돼요. 이거 뭐야? 저를 지금 1시간째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라는 차는 안 보시고, 오. 지금 자꾸 요. 오, 괜찮다, 예쁜. A4. A4? 응. 아, 예, A4. A4라고 하고요.
얘 가격 좋아요. 얘는 좀 연식이 좀 돼갖고 네, 2.0T라고 써 있는 거 이건 가솔린이고 연식이 13년 이하이기 때문에 안 봐도 그냥 딱 저는 이제 사실 차 모양만 봐도 연식을 아니까 근데 가격이 좋아요. 제 생각에는 1,000만 원 초반 나옵니다. 네 지금 김 여사님한테 잡혀왔고 1시간 50분째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데 아니 차를 보러 오기로 한 거를 제가 골라드리면 막 요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막 좀 그러시는데 아 이런 손님을 진상이라고 하죠. 네 어쨌든 영상을 찍어주시니까 그냥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원하시는 차가 뭐예요? 제일 싫어. 이런 분들은 차도 안 사요. 이렇게 실컷 보여준 다음에 차 안 사고 어디 가서 새 차 계약했다고 하고 아시죠? 이거 보시는 혹시 딜러님들이 보시면 이분들 힘든 거 아시죠? 이런 손님들 해야죠. 억지로 합니다 진짜. 짜자잔 이걸 보여주러 왔습니다. 이게 그 A 보니까 또 설레네. 혹한다 그 저기 좋아하시는 색깔이죠? 흰색이 이렇게 트렁크가 열려야 되거든. 와. 아까 프리우스 아니었어. 아 진짜 작다. 이거 프라이드보다 더 작아. 이게? 그 정도는 아니고 프라이드가 더 작죠. 어디서 지금 벤츠를 까고 있어. 프라이드가 더 작아요. 한번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어떠세요? 전체적인 느낌. 솔직히요? 네. 그냥 그래요. 아 그래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셔츠요? 네. 하시면 되죠. 돈 주고. 싫어요. 밖에서 하는 게 고급, 훨씬 고급스러운 거 할 수 있어요. 아니, 또 돈 드니까. 아, 진짜 까다롭네. 아, 뭐야. 새차 사지, 그냥. 돈 없어. 어?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차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했는데요. 혹시 판매가 된 건가요? 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저는 이게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진짜 개인으로 파시는 거니까요. 전 지인이 이런 상사에 계시거든요. 제가 보여줬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쁘시다. 누가 본 것 같대.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아침 새벽부터 이제 2시간 다 됐다. 2시간째 개고생하고 있는데 차 보여주는데 옆에서 전화한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사이트 보고 개인차 전화한 거예요. 이런 개.. 왜? 개... 뭐 이런 거지 뭐 다. 진짜.. 참아야죠 여러분. 참아. 네. 그래야지. 잘생긴 네가 참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참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를 3시간 동안 고생시키고 이제 차를 다 보고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혼자 그냥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물 보셨죠? 네. 어떠세요? 이제 답을 좀 내렸어요. 정의를 내렸어요. 솔직히요? 네. 벤츠 A요. A클래스? 네. 그리고 클럽맨도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커. 클럽맨 근데 예쁘죠? 결국 이제 A로 이제 출약이 됐고 흰색 색깔은 흰색이고요. 난 무조건 흰색이요. 무조건 왜 흰색을 좋아하세요? 왠지 소형차가 나는 지금 내 차가 검정색이라 그런지 약간 새 차 솔직히 잘 안 하거든요. 네. 너무 좀만 멋있다면 정말 똥차가 되고요. 너무 더러워 보이고 여자들은 그냥 흰색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저는. 흰색이? 응. 진짜 그냥 무난한 거. 근데 이제 중고차 매장에 이렇게 직접 와보신 거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저는 힘든데? 난 너무 재밌어. 공짜로 구경하시고 투어하시니까 막 문 다 열어보고 너무 재밌어. 이거 돈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저한테 안 사실 것 같은데 이렇게 알아보고요. 저한테 안 사도 돼요. 근데 혼자 사실 가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차 보기도 어렵고 네, 저처럼 이렇게 좀 전문가와 동행을 하셔야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매장에서 가서 실물을 보니까 좀 더 도움이 되죠 선택에. 많이요. 상상만 하시고 본인도 인터넷에서 계속 보셨잖아요. 맞아. 그때는 계속 헷갈리잖아요. 머리 터질 뻔했어. 이거 보고 괜찮은데 또 이거 보고 괜찮은데 노출되는 거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실물을 보고 열어보고 앉아보고 타보았을 때 마음이 딱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매장을 꼭 가셔서 이제 혼자 가서 보기는 힘들고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잡기도 하고 저 아주머니 차 보러 오셨어요? 차키도 없고 보기 힘든데 좋은 딜러분을 찾으셔갖고 실물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경만 하실 거면 저를 찾지 마시고. 이 딜러 강력 추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허그 딜러. 안 돼, 안 돼. 구경하실 거면 저는 찾지 마시고, 네, 사실 분들만 제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 여사님이 되게 사실 바쁘세요. 그러니까 바쁘셔갖고 제가 좀 몇 번 요청을 했어요. 좀 영상 좀 같이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좀 해드렸는데 했는데 많이 거절 당했습니다. 이번에 또 본인이 또 차를 구하시니까 오신 거예요. 본인의 목적에 의해서. 그렇지. 제 부탁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워낙 바쁘신 분이시라서. 요즘 뭐 배우신다고 하시는데. 아, 골프요. 수영도 하신다면서요? 아, 새벽 수영하죠. 와, 진짜 결혼 잘하셨습니다. 진짜, 진짜 부럽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이 바쁘시니까 제가 가끔 모시고 싶은데 못 모셔요. 그래서 오늘 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차 선택하신 거에 도움이 되고 또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